F 감성이다. 소름이 많이 돋는 그런 장면 있지 않았어요? 아니 다들 이렇게 고우시고 잘생기시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시죠? 무게감이 있는 제주도를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요즘 너무 꼬마들의 사랑만 봐서 아주 마음이 편해 보이는데. 아주 편하도 내 친구들이야. 저 사실은 연애 프로를 한 번 남았어요. 어? 9개월이 마지막이었어요. 어 진짜요? 어, 어떡해. 연애 프로그램에 너무 그 미남 미녀와 그 질투나더라고. 젊음이 불어와서 어느 순간 그냥 마지막 시작도 못 하겠더라. 너무 이제. 근데 저는 연애 프로그램 엄청 좋아해가지고 누가 누굴 좋아하는 것 같다,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보는 걸 좋아해요. 내가 생각할 때 효정이 혼자 할 것 같은데. 여기 다 지금 다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고. 그래서 효정 MC와 새 패널을 가지고 저희는 효정 씨만 믿고 그래요? 아니에요. 아 진짜 그야말로 요즘 연애 프로그램 홍수잖아요.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조금 다릅니다. 5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나온다는 점이 네. 저희의 가장 특별한 점인 것 같은데. 근데 사랑해서 그런지 외모도 그 설레임이 담긴 그 모습이 다른 여타 프로그램이랑 또 다른 거예요. 저 그 생각 확 들었어요. 왜요? 사랑에 빠지면 아이가 된다고 하잖아요. 그 모습을 봤나 봐요. 그래서 나이가 안 느껴졌나 봐. 보톡스보다 20배 효과야. 아, 그 보톡스보다 20배. 리즈람보다는 어때요? 10배 효과. 레이저. 무슨 연애만 한 게 없어.